제가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을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난감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하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쓰는 걸, 위험하니까 올바르게 쓰는 걸 알려주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자,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온라인 메이커 교육? 나는 이랬다. 제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하루하루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이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아, 이거는 이럴 수 있겠다. 아, 이러면 나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를 주려고 하는 거고요. 제 경험 안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면 안될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생의 연령대에 따라서도 이제 상황이 굉장히 온라인 교육은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선생님들이 조금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깨알로 조금 더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그래도 강의를 많이 한 편인데 혹시라도 모르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여기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거 검색해서 책안 팝니다. 이책안 팔아요. 네, 인터넷에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창에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 검색하면 바로 고화질의 PDF가 나옵니다. 네, 창의재단 연구비 받아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읽으셨으면 해서 하나 추천드리는 거고. 그리고 PR 홍보를 하나 더 하자면 아이스크림 연수의 메이커 교육에 관한 저의 이제 교육 과정이 작년 9월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이커 문화, 그다음에 해외 메이커 페어에 대한 사례, 그다음에 메이커 교육, 그다음에 제가 메이커 교육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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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겨져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아이스크림 연수 가셔가지고 메이커 교육 치면은 제 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설명을 할 거는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메이커 교육을 일단은 좀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저는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손재주를 좋은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 아니고, 네, 결과물을 좋게 만들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은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을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지시형, 가이드형, 이제 개방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시형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생각을 하면 키트를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이거 만들어, 이거 해, 이거 조립해, 이거 붙여, 약간,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형식인데, 개인적으로는 키트를 활용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키트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만드는 키트는 내가 그걸 알아가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누군가, 약간 강압적으로,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만드는 키트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가끔 하다 보니까 이 키트를 활용을 좀 해야겠다라는 순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학생들 처음 만났을 때, 이제 학생들끼리도 안 친해요. 학생들끼리도 서먹서먹해. 이름도 아직 몰라. 약간 요런 상황에서는 좀 처음에는 분위기도 풀어주고 좀 이제 인트로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앞부분에서의 약간의 키트 활용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계속 키트만 만드는 그런 수업은 개인적으로 메이커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하는 수업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여기 가이드형, 미션형으로 어떤 커다란 주제 안에서 오픈 학생들이 각자의 창작물을 만들어 가게 할수 있는 요 방향. 그리고 개방형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학생이 자기가 직접 정하고, 그러니까 장기간이라고 하는 게 못해도 한 학기입니다. 한 학기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크게 세 가지를 메이커 교육 설계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제 수업 사례를 소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궁금하시면 아이스크림 연수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고요. 제가 이제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맞닥뜨려야 했던 온라인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대안학교 친구들 10명에서 12명, 그날 조금 인원이 다르긴 했지만, 중학교 1, 2학년이 연령대가 섞인 이 대안학교의 친구들과 한 학기죠. 매 학기 한 주에 한 번씩 2시간씩 해서 이제 메이커 교육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셋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2학기 때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9월에 학기가 딱 시작이 되는 순간, 네, 이제 서울에서는 8.15가 터졌죠. 네. 그러면서 모든 이제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온라인으로 했는지, 오프라인으로 했는지 일단은 기록은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단은 진행을 했다가, 코로나 상가 좀 나아져서 오프라인으로 친구들 몇 번 만났다가 또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갑자기 또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린, 사실 저도 굉장히 이 수업 진행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좀 스트레스가 많기는 했어요. 와, 이번 주 어떻게 진행하지? 이번 주 뭘 해야 되지? 저도 이게 되게 힘들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아, 그래도 다은쌤은 지금 10명, 12명이잖아요. 아니, 인원수가 좀 적은 편이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인원이 그래도 적어도 낫지 않았을까? 이제 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뭐였냐면, 지금 제 요 앞에 오프라인으로 두 명의 친구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집에 인터넷이 됐고 뭐 하여튼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 나와 있어요. 근데 10명의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다 온라인이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앞에 있으니까 앞에 친구들도 챙겨줘야 되죠? 온라인에 있으니까 온라인 친구를 챙겨줘야 되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정말 수업이 2시간을 하면 2시간이 너무 이제 힘들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또 어떻게든 헤쳐나갔던 그런 수업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풀 가위로 다 해결이라고 써놨던 게, 아무래도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온 친구들 중에는 정말 집에 혼자 있는 친구가 있었고,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안전상의 문제로 커터칼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서 이제 기획을 다 했었고요. 그러니까 진짜 풀 가위, 딱 쓸 수 있는 건 풀 가위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왔을 때 이제 칼을 사용하는, 커터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따로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일단은 제가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차 시에 보면은 나의 로고 만들기라고 하는 거 우리 이따 뒤에 한번 해볼 거긴 해요. 그래서 이제 로고 만드는 수업이랑,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어쨌든 메이커 수업을 할 때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분야를 메이커 교육에 접목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잘하는 거는 모델링이었고, 근데 처음부터 모델링을 접하면 당연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점선면, 이제 저 수학 선생님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제 점선면을 해서 이제 선을 하면 선을 사용, 선의 대표적인 재료 철사로 만들어 보기,
선의 재료 빨대로 만들어 보기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면 하면서 면 이제 빨대랑 은박지로 만들어 보기 하면 이제 점점 이제 입체 도형으로 올라오게 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팅커캐드로 3D 모델링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11차 시서부터 14차 시 그러니까 4주를 원래는 팀플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었어요. 팀플로 프로젝트로 이제 보드게임 만드는 각 팀이 보드게임 만드는 팀플을 진행을 하다가 또 다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흐지부지 수업이 조금 끝나버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에서 이제 어쨌든 제가 메이커 교육에서 가이드 미션형으로 수업하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로고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처음부터 지금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나타내는 로고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난감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 언제 예제를 보여주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제가 배경화면에 깔아놓기는 했지만 예시를 잘못 보여주면 그거를 따라서 만드는 경향이 아이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시를 어느 순서에서 보여줄까에 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나의 로고를 만들어 보세요가 수업의 가장 큰 진행의 타이틀이긴 하지만 얘를 먼저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뭐였냐면 처음에 한 건 뭐였냐면 내 이름을 다양한 모양으로 써보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전다은 써도 되지만 뭔가 동그라미 표현해도 되고 뭔가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다양한 모양으로 그려봅시다 해서 이거를 먼저 진행을 했죠. 네, 내 이름을 다양하게 써보세요 해서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한 겁니다. 자기 이름을 다양하게 써보기. 물론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르는 친구도 있긴 한데 이름을 뭐 흘려서 써보기도 하고 어떤 모양을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자기 이름을 또 색깔을 바꿔서 써보기도 하고 해서 이름을 좀 다양하게 써보세요 하는 활동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활동을 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또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 나 하면 떠오르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제 약간 이모티콘이죠. 다은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유튜브도 있고 노랑도 있고 그다음에 3D 프린터 여행 좋아하니까 여행하면 딱 비행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아이콘이나 아니면 색깔이나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하게 했죠. 여기서는 음식, 뭐 동물, 스포츠, 색상, 뭐 친구들 이제 게임 아니면 어떤 특정 과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걸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안을 먼저 했죠. 그래서 앞에는 자기 이름을 글자를 먼저 다양하게 써보는 걸 먼저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제 친구들이 그린 거예요. 보면은 뭐 겨울왕국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뭐 농구, 자동차, 돈가스. 집콕, 장미,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진 게 보이죠? 음악, 강아지 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좋아하는 걸 뭐 나타낼 수 있는 이모티콘이나 모양이 있는지 이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자, 우리 오늘 나를 나타내는 로고를 만들 거야. 로고. 자, 이제 로고 하면은 이제 뭐가 떠오르냐? 로고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의 로고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로고 모양이 있나요? 라고 이제 이때서야 다시 이제 로고 만드는 활동을 오늘 하던 거다라고 얘기를 밝힌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삼성전자요 뭐요 이러면서 로고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요거 화면을 먼저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화면을 먼저 보여주게 되면 대부분 로고 자기를 나타내는 로고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이름을 영어로 써서 동그라미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예시를 먼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고라는 활동을 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가 뭘까 떠오르게 했고요. 로고도 있지만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접하는 이제 로고 또는 아이콘의 형태가 앱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나타내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앱도 보면은 다 색깔이 있고요. 키포인트 색깔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회사 로고도 있지만 앱도 모양이 다양하다. 그래서 앱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리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오늘 우리 로고를 만들 건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모양이 우리 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모양 골라서 만들어 봤잖아요. 거기서 골라도 되고 그다음에 대표를 내 나를 대표하는 색이 있다면 색은 뭘까? 아니면 내가 표현하는 의미는 뭘까?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단계를 좀 쪼개 가지고 나간 거죠. 처음부터 로고 만들자. 자, 오늘 로고 만들 거야. 이걸 생각해서 나 로고 만들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은 생각을 좀 더 펼칠 수 있게 한 다음에 다 이제 로고 만드는 거야. 라고 진행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만든 로고예요. 좀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확실히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하니까 단순하게 이름을 쓰는 로고가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복잡하게 그동안 앞에 활동에서 했던 생각들이 조금 더 녹아져 있는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을 좋아해요. 자기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비둘기에 이제 헤드셋을 쓰고 이게 YJ인가? 이제 이니셜, 자기 이니셜을 이렇게 로고로 남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에 음표하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는 이제 자동차. 자기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든 거예요. 자동차랑 강아지랑 자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자기만의 의미를 가지고 모양을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로고를 만들게 되죠. 역시나 온라인으로 메이커 교육할 때도 저는 생각은 같았어요. 결과물은 학생들이 어떻게든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 어떤 순서가 좋을까? 예시를 언제쯤 보여주는 게 좋을까?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메이커 교육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역시 지금 온라인으로 로고 만들기라고 하는 수업에서도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네, 질문을 좀 고민을 많이 하죠. 확실히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뭔가 만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스스로 이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어른이고 아이고 똑같아요. 뭔가 표현하고 아이디어 생각하고 만든다는 거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일단 시작도 안 했는데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조금은 생각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수업 안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이야. 학생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났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랑요. 자, 그 사진 보이시죠? 이거 뭔지 아시나? 이거 뭔지 아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포스터 나오는. 맞아요. 왜 인쌤이 아세요? 어몽어스! 맞아요, 맞아요. 재현쌤. 역시, 이건 초등학교 선생님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몽어스에 나오는 그거 만든 거거든요. 요거랑, 요게 두 사진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요 두 개가 다릅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칼을 썼고 칼을 안 썼고 보다는 이제 더 좀 그 상위의 개념으로서는요. 사실 만들기의 기본은 잘 자르고 잘 붙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자르면 좀 더 작품이 나아요. 잘 자르고 잘 붙이는 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자르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중에 가위하고 칼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죠. 제가 뭐 메이커 탐구 생활이라는 거를 찍을 때도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위험한 도구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결국엔 도구도 인간이 발명을 한 거고 칼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위험하게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교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쓰는 걸, 위험하니까 올바르게 쓰는 걸 알려주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친구들이 나왔을 때 칼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고요. 사실 이때는 저도 너무 정신이 그의 인원수가 작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굉장히 민감하게 그 안전 문제에 안테나가 서 있기 때문에 이날은 진짜 사진을 1도 못 찍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갔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커터칼 중학생인데도 커터칼을 날을 너무 많이 빼서 사용을 한다거나 칼 잡는 모양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게 그 스케치북에다가 5cm 정사각형을 그리라고 했고 그 정사각형을 칼로 잘라 자를 대고 칼로 잘라보는 거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그 자의 방향을 바꾸죠. 자의 방향이 바뀌면은 자세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재료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칼질은 항상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제 세로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거는 칼을 안 쓸 때 칼을 안 쓰고 이제 바닥에 책상에 올려 내려놓을 때 칼날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그냥 똑같은 거 반복해서 시켰어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군대식이죠. 칼 내려놨다. 자, 그럼 이제 칼 무조건 집어넣고 다른 거. 자, 칼을 쓰겠다. 이제 꺼내 보세요. 그러면 칼날 이렇게 한 마디 정도 꺼내는 거. 자, 칼 내려놨다. 칼날 집어넣는 거. 이거를 진짜 엄청 앞에서 엄청 했어요. 그러고 이제 칼질을 배우고 나서 아까 그 보았던 어몽어스 종이로 만든 거 그거를 작업을 한 거고 확실히 이제 잘 자르고 잘 붙이면 이제 작품의 결과물도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커 탐구 생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 유튜브 채널에 이것도 역시 재생 목록으로 돼 있습니다. 메이커 탐구 생활 재생 목록으로 있으니까 간 기본적인 도구하고 재료 사용하는 거는 영상으로 학생들한테 그냥 하나 보고 그거 이제 그거 참고해서 뭔가 만들어 보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형으로 해서 이제 보드 게임 만드는 거를 마지막 4주차를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프로젝트형으로 하려고 이제 진행을 네, 또 온라인 메이커 교육을 했다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끝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드게임을 만들면서 조금 여기가 학교가 특수하긴 해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좀 이제 느린 학습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장애가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제가 써놓은 게 배려, 존중, 사랑의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게 팀을 그냥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하긴 했지만 분명히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나는 이 친구랑 하고 싶은데 그냥 그 직선에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이제 같이 만드는 거를 해보자 라고 해서 배려, 존중, 사랑의 보드게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을 된 거고 이제 그럼 뭘 만들어야 될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이제 학생들이 뭐 이것저것 대답을 해요. 뭐 보드판을 만들어야 돼요.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뭐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그런 것들. 그러면은 그래 게임판을 만들려면 크기는 얼마나인데 말은 몇 개 만들 건데 뭘로 만들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팀을 나눠서 구성을 해서 어떻게 만들 건지 열심히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고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은 완전 오픈형으로 주지는 않았어요. 좀 아이들이 특수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보드게임이라는 걸 정했던 이유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항상 아침에 제가 수업을 나가기 전에 얘네가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아 너네 정말 보드게임 좋아하구나. 그럼 이제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2주차 정도 아이디어 내고 구성 잡고 뭘 만들지 정하고 재료 뭘 사용할지 크기 어떻게 할지 정하고 2주차까지 프로젝트 진행이 오해서 그래 우리 마지막 날다 같이 게임을 하면서 오늘 한 학기를 마무리 하는 거야 얘들아 했다가 네, 하, 또 온라인으로 갑자기 또 바뀌어 버렸죠. 멘붕. 네, 그래서 아 진짜 수업을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에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사실 저는 조금 감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가요. 그 학교에 한 번밖에 안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코로나로 다시 온라인으로 하기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얘네는 매일 학교에 나오니까. 근데 저는 얘네가 이제 그냥 아, 흐지부지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 팀 만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꼭 언제 만들었어 그랬더니 중간중간 쉴때 이거 했대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죠. 아니 이걸 만들었다고? 이거는 뭐냐면요. 부루마블, 아, 생각이 났군요. 네. 부루마블에다가, 모두의 마블, 맞아요. 모두 마블. 부루마블 게임에 약간 플러스 좀비가 섞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임에 비슷한 건 부루마블처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재미난 게, 여기 보면 김밥 써 있잖아요. 김밥. 저게 뭐냐면, 저 동네 물가에, 물가. 돈 대신에 김밥이 몇 줄이면은 그거 비싼가, 비싼 동네. 뭐 애들이 그냥 자기가 찾아서 그냥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김밥 대신 이제 돈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면 그 모서리에 그 조금 잘려간 게 뭐냐면 저게 삼각김밥을 출력을 해서 자른 건데 저게 이제 돈이에요. 김밥이 돈인 거고 기본적인 룰은 좀 부루마블이랑 비슷한데 거기에 좀비라고 하는 아이가 얹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비라고 하는 약간의 엑스맨을 정해서 엑스맨도 계속 주사위를 굴리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좀비가 그 동네에 가면 좀비는 그 동네 건물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가 백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좀비를 해결할 수가 있고 백신이 없으면 자기가 열심히 지어놓은 건물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의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런 게임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게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완성을 한건 아니에요. 이제 게임 카드가 있다고 했는데 게임 카드를 다못 만들었다고는 했어요. 근데 게임판이랑 게임 말이죠. 저 말이 이제 제가 쓴 팅커캐드로 모델링을 알려준 다음에 팅커캐드로 자기네들이 모델링을 말을 디자인을 한 거고 저는 출력만 해다 줬죠. 보면은 요게 세 개의 말이 뭐냐면 하나는 도굴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중개업자, 물건을 팔아주는 중개업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경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돌아가는 건데, 도굴꾼은 저 보드 바닥 밑에 도굴이,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저거를 랜덤하게 숨겨놓고, 저거를 이제 찾아서, 중개업자를 중간에 경찰한테 걸리지 않고, 중개업자한테 전달을 해서 팔아서, 해야 이기는 거고, 만약에 경찰한테 잡히면 경찰이 이기는 거고, 뭐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완전 게임이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저도 어떻게든 이 메이커 교육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아, 선생님은 멘붕인데, 저는 진짜 멘붕 상태였거든요. 하루하루에 이거 어떻게 또 해나가지? 또 이거 막 이런, 저는 그랬었는데, 아, 또, 학생들 하는 거 보면은, 또 막상 너무 잘해주니까, 네, 고맙기도 하고, 아, 역시 만드는 거는, 네, 아이들이 더 잘해주는구나. 그래서, 이런 기회만 있다면 충분히 학생들이 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그런 메이커, 온라인의 메이커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하면서, 아, 조금,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 이건 꼭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더 생각이 나눠지기는 했지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뭔가 만드는 활동이 가능은 하겠구나라는 걸또 확인을 해본 저 역시도 조금은 실험적인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온라인 메이커 교육, 나는 이랬다. 뭐, 저는 이랬습니다. 네. 저도 하루하루,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